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방에 들어왔고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라. 옆집 할망구 냉면도 얻어먹었대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에 나가 죽어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이 나가 죽으라 그러는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죽으라 그런가? 아들이 50%, 며느리가 16%, 딸이 14%, 그다음에 늙은 부부가 서로 나가 죽으라고 20%. 나가 죽으라는 말 듣는 비율이 그렇대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말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내말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방, 6.2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아,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예, 아픈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전찮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그냥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자식이 집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노인대학 많이 온다 그러죠? 제가 노인대학은 1박 2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나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몸이 아프면은 이제 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치과에를 갑니다. 아, 치과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천만 원입니다. 이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달 전에. 얘야,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아들놈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 된 자식들 중에 자기 어머니,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그러지 않는 한 자기 부모님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헬 이빨이 있어야지 소금으로 해든지 말든지 했지. 이 속으로 끓는 거죠. 2주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골도 더 아프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소금으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 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래야지 이제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아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아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이제 6.25 일사후퇴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진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6.25 전쟁 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 쏟아놓은 폭탄을 그거 남은 폭탄 딱 우리나라에 다 쏟아붓어요. 그러니 전쟁 끝나고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죠. 가을에 우리나라가 한 85% 이상이 소작농이에요. 겨우 자기 해 먹을 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나고 9월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9월에 추수를 하면 먹을 게 언제 떨어져요? 2월에 떨어져요. 그 보리는 언제 펴요? 5월에. 여러분도 오시면서 보리밭 보셨어요? 보리밭 이렇게 있는 거. 5월에 이제 보리가 피면은 2, 3, 4, 5월을 견뎌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에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물 캐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뭐를 캐서 먹느냐면 뭐를 먹느냐면 소나무 껍질 안에 하얀 속살 그거를 이제 벗긴다 그래요. 그걸 벗겨갖고 말린다 그래요. 말려갖고 그걸 간대요.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생각나시죠? 그걸 갈아갖고 국에 넣어서 먹으면 국이 빨간데 밥을 국을 먹고 배가 부르대. 또 거기다 밥을 해서 먹어도 배가 그렇게 부르대.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부르면 최고 아니에요. 배는 이제 먹었는데 이제 배는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섬유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의 섬유질하고 틀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고. 대장에 가면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은 걸 빼내려고 그러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냐. 신부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러니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어. 내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입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드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갔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 아픈 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요? 일본보다 두 배가 높아요. 일본은 고독사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늙어서 혼자 죽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자살률이 두 배가 높아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존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아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뭐 한번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한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원 지금 중학생이 70만원 고등학생이 90만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90만원 중에 20만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원 안 아까운데 부모 30만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원 줘요. 그 나누면 8만원이야 8만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대동아 전쟁부터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 지간에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풀려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채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대동아 전쟁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6.25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할망구는 그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다는데 나는 자식이 여섯 일곱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천원 만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은 자기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천 원을 가지고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방에 들어왔고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라. 옆집 할망구 냉면도 얻어먹었대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에 나가 죽어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이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들이 50%, 며느리가 16%, 딸이 14%, 그 다음에 늙은 부부가 서로 나가 죽으라고 20%. 나가 죽으라는 말 듣는 비율이 그렇대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방, 6.2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꽃동네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다.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돼져라.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 죽으라 했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나가 죽으라 했을 때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나가 죽으라 할 때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안 죽으면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흔히 겪는 고통 중 하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고 허리 통증 같은 불편함을 겪게 되죠. 이런 신체적 문제들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지혜롭고 평온해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겠죠. 벌써부터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한데 웃는 모습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누가 마음 편히 돌보고 싶어 할까요?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일에는 경제적인 부담감도 크게 작용합니다. 치과 치료 같은 의료 비용은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죠. 틀니부터 임플란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 옵션의 비용은 많은 노인들로 하여금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와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오해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녀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자녀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겨 무시할 때 가족 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친구가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은 그 고통을 더욱 심하게 느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 안의 이슈를 넘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가 노인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면 노인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느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주어야 할 차례가 되면 지갑이 가벼우면 그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주는 용돈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께 드리는 연간 용돈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기도 하죠. 또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관심 있는 활동이나 취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이 자신에게 맞는지 접근 가능한지를 잘 모르거나 참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래서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 시니어분들이 직면한 또는 직면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가정 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